아찔하게 경사진 얼음 트랙을 엎드린 자세로 시속 평균 100km 속도로 활주하는 스켈레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썰매에 몸을 싣고 곡선 하강하는 봅슬레이. 다소 생소했던 이 겨울 스포츠가 최근 세계대회에 나선 우리나라 선수들의 잇단 선전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홈 2점까지 끌어낸다면 2년 뒤 평창에서의 메달 획득도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금이 환영한 강원도청 소속 썰매 선수들의 최유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랙 길이 1857m, 16개의 커브를 사이에 두고 약 7,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루지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 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선수들이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에 비해 국내 팬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했던 이 썰매 종목이 평창에서는 메달을 바라보는 기대 종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중심엔 지난 2003년 국내 유일의 실업팀으로 창단돼 운영 중인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이 있습니다. 봅슬레이의 원윤종은 서영우와 짝을 이뤄 아시아 선수 최초로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월드컵 5차, 8차 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서경진 선수는 북아메리카컵에서 봅슬레이 부문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불모지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선수단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직은 실감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 1위라는 이런 타이틀은 얻었지만 부족한 점이 꽤 많아서. 무엇보다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은 코스를 얼마나 잘 익혔느냐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돼 평창에서 전 종목 메달권 진입이 기대됩니다. 메달이라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평창 트랙에서 얼마만큼 훈련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썰매 국가대표팀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코스 적응 등 500회 이상 실전 연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뉴스 최유찬입니다.